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어요. 자 입양에 있는 우리 펫들 있잖아요. 이 펫들을 인간으로 변신을 시켜볼 거예요. 수리수리 마수리. 자 진짜로 네, 정말로 변신시키는 건 아니고요. 빵신 썸네일을 그려주시는 말숙님 있잖아요. 말숙님한테 다짜고짜 부탁을 했어요. 우리 펫 인간으로 빨리 만들라고. 어? 인간으로 만들어진 펫 빨리 그려. 당장 그려. 그냥 다짜고짜 그냥 그려달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인간으로 변신한 우리 펫들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? 빵빠라빵빵. 먼저 첫 번째로 박드입니다. 박드 귀여우면서 또 멋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박드. 자 박드가 인간으로 변신한다면 어떤 모습? 짜잔. 자 스트리머 박드라고 합니다. 오, 자 할로윈에 나온 박드답게 손에는 캔디를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박드의 가장 큰 특징인 안쪽 빠진 뿔이 솟아 있습니다. 그리고 박드의 송곳니, 아 그대로 송곳니가 나와 있네요. 자 이 친구 스트리머라고 하는데 이 친구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우리 박드가 하는 게임 방송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. 네 이번에는 아콘입니다.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아콘. 자 사람으로 변해라 수리수리 마수리. 짠. 자 락스타 아콘이라고 하네요. 오 락스타야. 굉장히 하드한 헤비메탈 음악을 할 것 같은 그런 락스타입니다. 아콘의 가장 큰 특징이죠. 저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빨간 뿔 아주 무섭게 솟아있고요. 자 그리고 저 진한 스모키 화장. 역시 락스타라면 스모키 화장 빼놓을 수 없죠. 네 이번에는 유니콘입니다. 유니콘 굉장히 착할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블링블링한 패시죠. 자 사람으로 변해라 뿅. 자 유니콘은 아이돌이라고 합니다. 아이돌 오 굉장히 블링블링한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코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데코라가 뭔가 치렁치렁한 장신구를 많이 휘감고 있는 그런 패션이라고 하네요. 자 손목에도 그렇고 허리에도 구슬 악세사리가 둘러져 있습니다. 그 꼬리도 앙증맞게 하트 모양으로 묶었네요. 락스타 아쿤과 뭔가 스캔들이 날 것 같은 그런 두 커플이네요. 네 이번에는 퓨리입니다. 이번 크리스마스 펫의 자존심이죠. 자 퓨리 인간으로 변한 모습 볼까요? 퓨리는 야 선비네요 선비. 뒷짐을 지고 점잖게 서 있습니다. 굉장히 기품 있는 모습이에요. 게다가 꼬리도 멋있게 쫙 휘둘려 있는 게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그런 선비님 같습니다. 사자삼경을 외울 것 같고요. 어쩌면은 훈장님 같기도 하네요. 괜히 이 친구 앞에서 버릇없이 굴다가 회초리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네 이번에는 쉐드죠. 쉐드. 자 쉐드 인간으로 변신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쉐드는 중2병 컨셉이라고 하는데 네 쉐드답게 멋있게 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송곳니도 있고 근데 이 안대는 뭐죠? 네 장미꽃 안대를 하고 있는데 중2병이니까 괜히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좀 네 진지해 보이려고. 그리고 해골빈을 또 꽂고 있는데 왜 꽂은 거죠? 중2병 네.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중2병 아니에요. 병 아닙니다 그거. 네 쉐드 네, 아주 멋있는 중2 컨셉의 쉐드였습니다. 자 쉐드가 나왔으면 얼드도 나와야죠. 자 얼드. 자 우리 얼드는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? 자 궁금하네요. 보여주세요. 자 얼드 왜 울고 있지? 얼드 왜 이래? 왜 이렇게 소심해? 손가락은 뭐야? 그거 왜 그래? 멋있게 뿔은 지금 꺾고 있는데 그 멋진 뿔이 부끄럽게 왜 이렇게 소심한 모습이지? No. 하지만 얼드 무시하면 안 돼요. 얼드 화나면 엄청 무서운 거 알죠? 자 눈 밑에 자 드래곤 비들 또 박혀 있습니다. 이 친구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. 자 소심한 모습에 속지 마시고요. 이 친구 괴롭히지 말고 잘해 주셔야 돼요. 빵빠라빵 빵빵. 인간으로 변신한 펫들의 모습 어땠나요? 진짜로 이렇게 펫들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업데이트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.